2학년 3반 학부모님들께 공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공연 중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무음이나 비행기 모드 혹은 꺼주시길 바랍니다. 적발 시에 한 달간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공연 중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장하실 경우 제 입장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담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다른 팀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공연 즐겁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심폐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전 7시 57분에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100명 정도의 학생이 등교를 했었지만 저희 교장선생님의 판단으로 임시 휴교 조치를 취하고 등교한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경찰 조사와 현장 검증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어 오전 11시 23분에 종료. 거의 자살이 틀림없다는 판단이... 우리 어머니께서 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그게 저희는 여러 가지 학교에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 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건 확실하죠. 뭐 물론 그룹이 어쨌다 저쨌다 문제 있었지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왕따가 있었... 사진 아직 남아있을 걸. 부모라면 나라지 못할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봐봐. 봐. 뭐라고. 봐봐! 뭐라고! 니들 다시만 보지 말고 저 뭐라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인 제가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정말 예. 예쁜 얼굴.